고춧가루를 적게 넣는 대신 기름을 뺀 소고기 육수를 부어 담그는 평안도와 생오징어나 말린 생태살을 넣어서 시원하고 싱싱한 맛을 내는 강원도 김치, 궁중김치를 기본으로 발전해온 서울 경기도와는 달리 잣, 미나리, 청각 같은 부재료를 많이 쓰는 충청도 김치는 맛이 구수하고 소박하다. 반대로 마늘,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맵고 짠 경상도 김치와 멸치젓, 고춧가루, 해산물을 많이 넣어 깊은 맛을 내는 게 전라도 김치의 특징.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는 전복 같은 귀한 해산물을 김치에 넣기도 한다.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김치 연구가 서찬열 씨도 일찍이 장에 들렀다. 배추석은 꽉 찼는지 깐깐하게 채소들을 들여다보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배추 한 포기가 품는 각종 채소와 재료들. 담겨지는 파, 소금, 젓갈 하나하나마다 옛 어머니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젓갈은 김장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재료 중 하나로 멸치나 황석어, 새우. 그 모양도 맛도 시기나 산지에 따라 다양하다. Mountain TV.